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완도 실종 조유나 양부모 지난달 인터넷에서 이것 계속 검색했다. 판식절로 나온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의 부모가 최근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코인 암호화폐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서 등은 조양의 부모가 지난달 초중순부터 30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수면제, 코인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이들의 한 지인은 일부 매체를 통해 코인 마진 거래를 좀 한 것 같더라. 작년 급락장이었을 때 청산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양 가족은 평소 카드값 등 빚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접은 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학교의 교회 체험학습 신청 후 완도로 떠났다. 교회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음에도 조양이 출석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